규모상으로도 구분했어요. 규모. 뭐 얼마나 넓게 하느냐. 뭐 이렇게 조그만 게 할 것이냐 아니면 대단위로 크게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중앙식이다. 개별식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방식, 열매체. 공기,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수단, 실내 공기를 직접 쾌적한 공기를 그냥 집어넣어버리자. 그러면 그런 것은 공기 방식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공기를 직접 쾌적한 공기를 조절해서 넣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해라. 그리고 다른 걸 조금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네? 물물교환 할 수 있는 것을 보내줘요. 물을 보내주는 거죠. 온수나 냉수. 온수를 보내주면 온수를 가지고 뭔가 분무를 통해서 실내에서 그 따스한 온수의 열을 가지고 난방을 하든지, 냉수를 보내주면 그 차가운 냉기를 가지고 어때요? 냉방을 하든지. 그래서 그 온수하고 냉수가 실내 공기하고 열 교환할 수 있도록 팬코일 유닛이라는 장치를 설치해서 하는 방식, 그런 경우는 수방식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공조 방식이 이제 열매체가 무엇이냐 따라서 공기 방식이 있고 수방식이 있고 두 개가 짬뽕이 되어 있는 공기 수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네. 공기 수방식. 그리고 이제 이거다보는 별도로 공기다 물이다를 아니고 이거 공과 수방식이 아니에요. 공기 수방식이에요. 이어지니까. 냉매 방식이라고 있었어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공기 사용하지 않고. 냉매 방식은 바로 이 개별식이 냉매 방식이다. 이랬죠? 개별식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각실. 지금 공조에서 궁금한 게 뭐냐? 규모도 궁금하지만 공조기가 어떤 것이냐? 즉 실내 공기를 조절하는 그 기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도 명칭이 좀 달라져요. 개별식에서 사용되는 그 공조기는 조그만 소형 공조기예요. 하지만은 공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압축적으로 컴팩트하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패케이지형 유닛이라고 해요. 패케이지형 공조 장치. 또는 에어컨, 룸 에어컨. 아주 소형이라면 룸 에어컨.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패키지나 룸 에어컨에는 속에 프레온 냉매 들어있겠죠? 냉동원에서 배운 것처럼. 그래서 냉매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냉매방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대체적으로 공기방식, 수방식, 뭐 공기수방식 이것은 기계실에서 조절을 하거나 또는 만들거나 해가지고 실내로 보내주는 방식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기나 수방식이. 중앙 기계실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좀 커지겠죠. 지금 지난 시간에 공기 방식과 수방식의 대표적인 특징 비교를 했다 그랬어요. 뭐 복습 안 할 겁니다. 알 거예요. 공기 방식은 뭘 사용한다? 미리 조절된 공기를. 자, 미리 조절된 그랬는데 뭐가 조절됐다 그래? 그렇게. 온도, 습도, 그렇죠. 청정도까지 조절이 돼야 돼요. 왜? 먼지도 걸르고 필터를 해서 또 실내 유해가스가 있으면 밖으로 배출하고 바깥에 있는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들여와가지고 섞어서 그것을 실내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를 조절해놓은 공기를 덕트를 통해 실내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공기 방식.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공조 방식, 뭐 이런 거, 수방식, 대표적인 특징 비교했는데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더 세부적으로 있는 거. 알겠죠? 공기 방식은 이 덕트를 통해서 공급한다. 그래서 덕트의 명칭을 따서 세분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냉동기 명칭을 붙일 때 냉동기 4대 장치 중에서 어떤 장치를 가지고 무슨 냉동기 이렇게 이름 붙여준다고 했죠? 압축기 종류 가지고.
왕복 형식이 왕복식이 붙어있으면 왕복 형식 냉동기. 그 다음에 뭐 터보식 압축기가 붙어있으면 터보 냉동기. 스크류식 압축기가 붙어있으면 스크류 냉동기라고 이렇게 불러요. 실적으로 냉동기 판매할 때 제품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압축기가 어떤 압축기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냉동기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예. 공기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덕트가 설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무슨 방식 그렇게 부릅니다. 첫째로는 단일 덕트 방식, 단일 덕트 방식의 공조, 이게 있어요. 이게 가장 먼저 첫 번째 등장한 공기 조합입니다. 이 단일 덕트 방식은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기 조합이에요. 공기 조합인데, 조절이 된 공기가 말단에 있는 송풍기로 불어넣으면 덕트를 통해서 실내로 쏟아져 들어가요. 그래서 이 천정에서 이렇게 쏟아져. 지금 여기까지가 덕트고요. 이 덕트가 공기를 공급한다고 해서 공기 공급 덕트 이렇게 말하고요. 알겠죠? 공기를 공급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공기가 뭐죠? 에어죠. 에어. 네? 공급한다는 뭘까요? 제가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CAD 시간에도 설계할 때 공기 도면을 그립니다. 샘플링을 그리는데 다 약자로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공기는 영어로 뭐다? 에어. 그래서 AIR 에어. 에어라고 합니다. AIR 공급한다.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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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가 아니고요. 주거니 박거니가 할 때 서브고, 네? 주거니 서브, 박거니 리시브, 주거니 서브 이게 아니고 공급한다는 서플라이예요. 그래서 SU PPLY. 이제 뭐 당연히 덕트는 덕트죠. 이 UCT. 영어로 말하면 에어 서플라이 덕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급한다 공기를 덕트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supply air duct SAD라고 알겠죠? 약자를 뭐라고 한다고? SAD. 공기 공급 덕트는 SAD라고 쓴다. 그러니까 배관이나 덕트나 설계 도면에서는 선 하나로 실선으로 그어요. 실선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것을 세부 자세하게 세부도를 그릴 때에는 설계 도면 같은 걸 확대해서 그리겠죠. 그러나 대부분 배관 도면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50분의 1 정도의 축적을 사용해서 그리는 편이 일반적인데 선 하나로 실선을 그리고 나면 여기 딱 위에 SAD라고 썼다고 쳐보면 그럼 이건 덕트를 가리키는데 공기를 공급하는 덕트를 표시한 것이다. 그런 소리예요. SAD.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끝부분에 공기를 직접 뽑아내고 있는 실내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는 이 부분 공기를 이렇게 뿜어주고 있는 이것을 취출구라고 합니다. 취출구는 영어로 디퓨저 그렇게 합니다. 디퓨저. 그리고 실내의 공기를 다시 빨아들여요. 예? 알았죠? 이거 빨아들여요. 빨아들여서 일부는 버려. 일부는 버리고요. 그 버린 만큼 새로운 공기를, 내기를, 바깥 공기를 보입해야 돼요. 알겠죠? 네. 바깥의 공기, 외기를 보입한다, 빨아들인다. 그리고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일부는 재사용을 해요. 재사용을 하고요. 실내에서 공기를 이렇게 되돌려 하는, 이걸 뭐라며, 환기라고 해요, 환기. 환기 덕트. 알겠죠? 네. 환기 덕트.
자, 지금 제가 SAD만, 공기 공급 덕수만 했는데, 외기 도입한다 그러면 out, air, out, air, out, 바깥에 있는 에어를 들어오는 덕수다. 그래서 OAD라고 돼요. OAD. 외기가 들어오는 덕수를 OAD. 이렇게, out, air, 덕수. 환기 덕트 같은 경우는 RAD 이렇게 말해요. Return Air Duct. RAD. 전부 다 기호로 해야 돼요. 이제 세계 과제에서 하면은 전부 다 기호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환기 덕트는 RAD. Return Air Duct. 환기 부분을 Return 뭐라고요? 외기. 외기는 out air. 아웃. In, out. 아웃은 바깥쪽, in은 안쪽.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배기는 버리다예요, 배기. 예, 버리는 거죠? 쓰레기처럼 하는 거, 버리다. Exhaust air 이렇게 말해요. Exhaust 버리다, 폐기하다 이런 소리인데요. Exhaust. 그래서 이제 Exhaust EA 이렇게 합니다. EA Exhaust air 배기 덕트 그러면은 이제 D자까지 쓰면은 덕트란 쓰이고 D자 안 써도 돼요. OA, EA 그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Exhaust air 그러면은 exhaust 바깥으로 버리는 공기다. OA 그러면은 뭐예요? 바깥에서 외기, out예요. 새로 들어오는 공기다. 전부 다 약자로 쓰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일단 한글로 제가 당분간은 쓸 거예요. 네? 한글로. 이제 볼펜이 많이 달라져요. 이제 점차적으로 지나고 나면 한참 뒤쯤 나가면은 제가 영어를 약자로 쓰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알고 있어야 돼요. 공조는 영어 약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어? 중간중간 해보죠. DB가 뭐예요? 건본도. WB가 뭐예요? 습본도. RH가 뭐예요? 뭘? 상대 습도. 상대 습도라고 해요. 상대 습도. RH가 Relative Humidity 상대 습도라고 해요. UI가 뭐예요? 그렇죠. 불쾌지수. 불쾌지수. ET가 뭐예요? 이건 다 ET. 유효도. CET는? Collective. 네, 그래서 수정한 유효 온도.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OT는 뭐예요? OT. 퇴근 시간 이후에 잔업인가요? OT? 오버타임인가요? 효과 온도. 그렇죠. 효과 온도.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배웠던 이런 기호들이 정말 많아요. 응? BF가 뭐예요? 바이패스 팩터. CF가 뭐예요? 컨택트 팩터, 접촉 비율.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장 이렇게 외웠잖아요. 네. 그것처럼 인문교회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암기장처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그렇습니다. 아, 좀 지나면 선생님이 어려운 게 알아서 딱 정리해서 딱 쪽지로 나가지 않을까. 네, 물론 맞습니다만 그때까지 기다리고 공부 안 할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 이 나올 앞으로 나올 것까지 다 해서 쫙 전체해주면은 그 순간 멘붕에 빠져서 선택이 뒤로해서요. 이걸 해 말로. 그러니까 보면. 어느 정도 진도가 끝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걸 주면 여러분이 큰 도움이 돼요. 지금 주면 어때요? 부담합니다. 그래서 진도 나가는 도중에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러트 방식을 한번 이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공기조화기 용량은 공기조화기 속의 용량이나 송풍기 같은 거, 송풍기 용량이나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기계는 어느 상황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가장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자동차 엔진이 몇 마리짜리가 선전하잖아요. 그래서 몇 인승 자동차. 그러면은 애기들 초등학생만 딱 6명 앉아서 6인승이면 딱 30km 이상 타면 안 되고, 그래서 28km, 9km만 6명 딱 태워서, 그 정도만 딱 태워서 적정 하중량 해가지고 엔진이 그 정도 힘만 내는 건가요? 그 자전거에 딱 그냥 배터리 다 보여. 이게 뭘 이야기하냐? 6인승이다. 뭐 선전해. 그러면은 정상적인 체중을 가진 성인들이 타고, 트렁크도 적재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토크가 얼마나 나오고, 에? 네. 그래, 안 돼요. 안 그러면, 사람 하나도 안 타고, 빈 차로? 아니죠. 이게 뭘 이야기하냐? 기계를 설정을 하고, 설치를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 때는, 최대, 필요한 최대 능력치의 기본적으로 1.2배. 몇 배? 1.2배. 공정이나 송풍기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최대 부하, 최대 능력치의 1.2배. 그러면은 냉방을 한다고 쳐봅시다. 냉방할 때 냉방기가 최대로 돌아야 될 시간대는 언제예요? 아침에 썰렁할 때? 아니죠. 왜? 12시에서 2시 정도 사이에 일사량이 젤로 많을 때, 젤로 뜨거울 때, 태양빛과 복사열이 가장 뜨거울 때, 가장 습도가 높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냉방이 가능해야 돼요. 맞죠? 네. 아침에는 선선한데 낮에는 안 선선해. 그럼 부채하고 똑같죠. 그게 무슨 에어컨이겠어요? 소용없잖아요. 그래, 아침에는 안 틀어도 돼. 아침에 좀 선선하니까. 근데 무슨 아침에 정도에만 틀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용량이다 그러면은 그 제대로 된 에어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기 조화기 용량, 속의 내부의 가열 코일, 냉각 코일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송풍기가 바람을 보내주는 양 얼마만큼 보내줘야 되느냐, 이것을 최대 부하에 맞춰져 있다. 최대 부하 기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최대 부하. 얘는 이해되셨죠? 최대 부하. 냉방을 예로 든 거예요. 한여름철에 2시에도 전혀 실내가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눅눅하지 않고 어때요? 냉방이 빡빡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만약 설비를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은요 말을 하면 알아먹어요. 자, 말을 못 알아먹으면 뭐하고 똑같아? 짐승하고 똑같아. 아니, 그 있잖아요. 올려주신 좋은 분 있어요. 걔하고 죽으라고 싸웠어. 사람이 흥질 없이 걔한테 졌어. 걔만큼 못한 놈이 되는 거죠? 걔하고 비겼어. 뭐요? 걔 같은 놈. 걔 같은 놈이에요. 걔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걔를 이겼어요. 너보다 못한 사람. 네? 너보다 못한 사람. 걔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통은 여기 최대 부하 기준인데, 자, 또 안 본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뜻을 드릴게요. 최대 부하 기준인데 오전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전에 출근 직전부터 들어요. 사람이 가령 사무실 빌딩 기준이면요, 9시에 출근한다, 8시 반에 출근한다, 8시 반에 출근해서 기계실에서 공정기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왜? 에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계가 정상 온도를 유지하는 시간이 있어요. 에열 부하가 있죠? 어? 네. 상당히 시간 먼저 전부터 가동을 해서 워밍업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침에 오전에 사무실에서 후끈후끈후끈 하기도 전에 이미 공정기가 어때요? 가동이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이른 시간에는 과냉각되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왜? 공조기가 오로지 줄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오전부터 주야장창 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나 없어요. 틀지 말아 볼 수가 없어요. 떠버리면 안 돼. 그리고 여기가 열고 닫고 장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관찰해보면 천정 위에 공기 쏟아져 나오는 그 추출구 구멍에가 그 밸브 같은 거 달렸단 말이에요. 높죠? 네.
저희가 뭐 문이 있어갖고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건 장치가 있던가요? 없어요. 그냥 뚫려있단 말이죠. 그게 기계실로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그 기계실에서 아침에 주야장차 찬 공기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은 오전에는 심하게 냉해요. 추위를 느끼고. 그래서 이게 오전에 실내 공기가 어때요? 화냉각대는 단점이, 이거 단점이에요? 네. 단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제가 이게 방을 하나만 그렸는데 말이죠. 이걸 방을 하나만 그렸어요? 이게 이제 주 덕트라고 해요. 이게 주로 주 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뻗어. 방이 여러 개면은, 어때요? 방 여러 개 뻗어, 이렇게. 공부할 때. 그러겠죠? 네. 근데 각 방마다 새해 들어서 하는 사장님들이 어떤 사람은 여름에 보일러 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도 어때요? 에어컨 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주관적이라고 그러죠. 회적은. 그러니까 요구하는 온도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때요? 다를 수가 있다. 근데 기계실에 있다가 담당 관리한테 아무리 이야기하고 전화를 해봤자 아 밑에서 성실하게 다 틀고 있어요. 기계 이상 없어요. 그런데 어느 방에는 아이 더워 죽겠다니까 어느 방에는 아이 추워 죽겠다니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덥다 춥다 뜨겁다 차다 하는 것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식당에서 20년 일하신 아줌마들은 웬만한 건 밥두방 뚝배기로 그냥 들을 수가 있어요. 좀 농담을 살짝 보태면 퍽퍽 들어서 밥뚜껑 그냥 공깃밥 두 개로 뜨거운 것도 푹푹 들고 댕겨도 안 뜨겁다 그래. 근데 남자들이 한번 싹 아우 뜨거워. 아이 참 남자들이 매일 사사스럽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만들면 그냥 퍽퍽 짚고 댕기니까 이게 달리는 그런 거죠. 이 뜨겁다 차갑다 하는 것 정도도 다 주관적인데 쾌적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저것을 공중이라 하나만 들어가지고 덕트 줄기도 하나만 가가지고 각 방마다 그냥 가지치기를 해갖고 날아주면은 그 방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온도나 이런 쾌적한 정도가 다 요구 조건이 틀리는데 기계실에 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개선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단점이 뭐냐 두 번째 각실 제어는 불가능해요. 곤란하다고 해보죠. 매우 곤란. 매우 곤란해요, 이거. 그러니까, 어느 방에 가면은, 부채질한 방이고, 기계실에서는 잘못이 없어요. 왜? 덕수가 어차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계실은 전혀 잘못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이 두 가지가.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공기를 해서 보내, 청정도 좋죠. 기본적으로 청정도가 좋은 것은 공기 방식의 공통 특징이에요. 공기를 직접 조절해가지고 보내는 방식은 청정도는 다 어때요? 우수해요. 청정도가 우수하다. 그래서 공기를 보내는 방식을 다 덕트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덕트를 어떻게 시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중에서도 이제 세분화해서 배우다 보면은 이 공기 방식 내에서도 청정도가 가장 우수한 게 있고 청정도가 어때요? 떨어지는 게 있어요. 청정도 떨어지는 게 있어요. 자, 오전에 실내공기가 관각대로 확실히 곤란해. 이게 뭐냐? 저기 나오는 단일 덕트 방식 중에서 정풍약 방식이에요. 단일 덕트 방식에서 세분화 들어가면 정풍약 방식. 붙여서 이야기하면 단일 덕트 전풍량 방식. 전풍량이란 말은 풍량이 어쩐다? 일정하다. 그런 소리. 풍량이 어쩐다고요? 일정하다. 그래서 이것을 단일 덕트 전풍량 방식.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 안 그래요? 개선을 해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찾고 왜 다른 방식이 나오는가를 생각 한 번쯤 하고 그래야 돼요. 왜 개선해요? 누가? 제실자가. 제실자가 뭐예요? 제소자 아니에요? 제소자는 500이 온 거예요. 자, 제실자가
신뢰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있는 사람이 아, 뭐 해야 돼? 그렇죠. 쾌적해야 돼. 목적이. 근데 방이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다 있는 곳마다 달라. 그 사람들이 다 다르게 원해.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맞죠?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 그러면 풍량을 좀 변화시킬까? 풍량을 조절 좀 해볼까? 어떻게? 각 추출구의 풍량 조절 장치를 달아. 알았죠? 네. 그러면 이제 시공비가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구멍은 빵빵빵빵 뚫어놨는데 거기다 열고 닫고 쉽게 말하면 브레이드를 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장치값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건물 빌딩이면 추출구가 몇 개 됐어요? 아, 방마다 다인데 방에 한 개만 뚫어놨을까요? 아니죠. 네. 자, 빌딩이 20층짜리예요. 네? 방이 100개라고 쳐봐봐. 한 층에 5개만 있어요. 5개씩만 있다고 쳐도 100개잖아요. 100개의 방에 추출구가 한 개씩만 있겠냐고. 기본적으로 너댓 개씩 있다고 쳐봐요. 조그만 방이라도. 그럼 벌써 몇 개예요, 그게? 한 4,500개 되잖아요. 4,500개 곱하기 추출구 분양마다 다 그냥 조절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댐퍼에는 지금 열었다. 아, 이거. 공사비가 이제, 그렇죠. 아니, 돈만 있으면 뭐, 달나라를 못 가봤어요. 어? 우주행을 한 번 가는데 수십억씩 내고 한다는데. 여기 위에서 지구 한번 쳐다보는데 수십억 내는 거 알아봤게 이렇게 생각하고 위에서 한번 쳐다본다는데. 아니, 그냥 저 같은 면 집에서 찍어놓은 사진만 봐도 만족해.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방법이 또 있어요. 골라까지는 좀 그러는데 오전에 추운 것 말려서 조금 좀 잡아야지. 너무 춥더라. 어? 예. 너무 춥다. 그래서 오전에 광행각을 어때요? 조금 피하려면은 취출구 말단에 끝부분이에요. 예. 알겠죠? 예. 오전에만 살짝 다시 가열을 하는 전기 히터를 달아요. 그것을 제열 장치라고 해요. 취축구 말단에 제열 장치를 달아요. 제열이라는 것은 재가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꺼. 그리고 아침에 어때요? 추울 때 너무 추워. 그다음에 기계실에서 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말단에 달아. 조금. 전기 히터로. 그럼 실내에서 조절기로 할 때 살짝 켜. 그럼 취축구에서 나올 때 살짝 미지근하게 나오고. 이해되셨나요? 예. 이게 조절, 이렇게 하면은 명칭이 달라져. 단일덕트 전풍량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풍량 조절 장치를 한다? 그러면은 변풍량 방식이라고 해요. 단일덕트 변풍량. 변이냐, 변풍량이 뭐냐? 바람에다 똥꼬챈다는 게 아니고, 변화시킨다. 조절한다. 근데 공사비는 어때요? 당연히 높아지. 그럼 요거 뭐라 하냐? 단일덕트 제열 방식이라고 해요. 알겠죠? 요건 풍량을 조절해서 오전에 조금 줄여주고 낮에는 풀러 틀어놓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어때요? 예, 오전에 너무나 과민감 때문에 좀 예, 많아요. 하지만 완벽하게 원하는 온도를 갖다 미세하게 조절하기는 사실은 어렵다, 쉽다.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흉내를 낸 것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아이디어가 등장했어요. 이건 다음 차기 개선책이에요. 아시겠죠? 저렇게 해도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